3.4.3입니다. Linear combinations of random variable. Random variable의 linear combination, 선형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은 일주일에 5일을 출근을 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교통 시간이 X1, 월요일 X1, 화요일 X2, 그리고 쭉쭉 하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소비한 교통 시간은 W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서 예제 example 3.61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존이 매일 출퇴근하는데 18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하게 되면은 며칠이 걸리겠느냐 하는 거죠. Expected value가 되는 거죠, 그죠? Expected value of xi가 1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각각의 요일 하루하루 X1, X2, X3 이렇게 한 것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전부 다 18분씩 걸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주일에 걸리는 시간은 요걸 다 대주면 되겠죠. 대주면은 90분이 넣을 겁니다. 이것도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있어요. 엘레나가 옥션 마켓에서 TV를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상 옥션 마켓에서 토스트 기계를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는 TV를 팔았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고, 그리고 Y는 토스트를 샀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죠. 라고 할 때, 그죠? 그것을 라고 했을 때 엘레나의 현금 흐름, 넷 현금 흐름이죠. 순 현금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등식을 적어봐라.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마이너스 Y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X는 사는 거고, 그리고 파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175달러에 TV를 팔고, 그리고 23달러에 토스터를 사려고 한다. 그죠? 그렇다면 expected 뭐라 해야 되나? 예상되는 수입 효과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수입 또는 비용.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플러스 175 더하기 마이너스 23 하면은 예상되는 수입이죠. 수입과 비용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3.64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걸 예제로 해서 다음번 어떤 논리가 전개가 돼요. 자, 그리고 전에 일주일 동안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시간이 정확하게 90분이 아니다거나 혹은 엘레나의 수입이 정확하게 152달러가 아닐 수도 있죠. 이두 가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18분씩 걸릴 거라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월요일날은 뭐 어떻게 좀 차가 밀렸다거나 혹은 뭐 어쨌거나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화요일은 좀덜 걸릴 수가 있고, 그럴 수가 그런 어떤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엘레나의 경우에도 TV를 이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좀더 싸게 팔 수도 있고, 혹은 토스터를 이 가격에 사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비싸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차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그죠? 예상했던 값과 실제 값 간의 오차.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 그것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입니다.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Y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코이피션트라고 하고 정해진 상수입니다. 상수가 되고, 그리고 X와 Y가 variable입니다. variable, 변화할 수 있는 값이죠. 따라서 랜덤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변할 수 있는 값이 x와 y 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은 a와 b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책값,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통계학 책 가격을 바꾼다거나 책값을 깎아준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책값 같은 경우 텍스트북이 a가 되고, 그리고 참고 교재가 b가 되고, 코에피션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x는 그것을 구매할 확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가 X가 될 수가 있고, 또 Y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어쨌거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뭐예요?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것. 마찬가지 이때는 코이피션트가 1이 되는 거 맞죠? 왜냐니까 출근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1이 되고, 그리고 X와는 변동 가능한 시간이죠. 얘가 18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15분이 걸릴 수가 있고, 그게 variable이 X1, X2, X3로 들어가야 되고, 어쨌거나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출근한다는 사실은 1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linear combination of random variable and average result는 ax plus by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우리 x와 y에 대한 기대값,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얼마였나요? 그것은 ex에서 18분이었죠. 근데 실제 개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각각의 요일에 이 x값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은 18분이지만 월요일은 16분이고 화요일은 20분이고 뭐 수요일은 15분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y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레나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기대값과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뭐 ax plus b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그리고 기대값은 다른 말로 해서 mu sub x, x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죠? x의 평균값이 expected x가 됩니다. 하나만 있을 경우는 ax만 하면 되고, 두 개가 있으면 ax 플러스 by 해야 되고, 세 개가 있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렇게 되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수도 없이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단 두 개의 항목만 있을 경우 이렇게 되고, 아니면 ax 하나만 있을 경우 이거 하나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공식,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베이즈 시어링과 같은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경우 X와 Y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할 때 이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수를 A, 책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X, 이 텍스트북으로 보고 참고 교재로 보고, B는 참고 교재, A는 텍스트북, B는 참고 교재의 가격입니다. A의 참고 교재의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B, A 텍스트북의 그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학생이 살지 안 살지 그 가능성은 변하는 거죠. 그죠? 가능성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B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교재의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학생이 그 참고 교재를 살지 안 살지에 대한 가능성은, 확률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와 Y 두 개를 다 확률치, 추정치로 넣을 수가 있고, A와 B는 텍스트북의 가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오날드가 캐트필드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6,000를 투자를 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엑슨모바일 망했죠. 엑슨모바일의 주식을 $2,000를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르면은 뭐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내리면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캐트필드의 그 뭐예요? 주식이 상승되는 것은 1% 올라가고 0.01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0.0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변하지 않는 값입니까? 내가 요 캐터필드라고 하는 회사는 레오날드가 레너드죠. 레너드가 캐터필드 INC에 6,000불을 투자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얘는 이렇게 코이피션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변화 가능한 거죠. 변화 가능한 거니까 X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엑슨모바일에 투자한 $2,000도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코이피션트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변하는 값, 그 요 주가, 엑슨모바일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Y로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얼마나 돈이 더 들어올지, 혹은 돈을 더 벌게 될지, 혹은 돈을 잃게 될지 하는 것은 요 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조금 전에 봤던 요 내용입니다. 그죠? 요게 linear combination of random variable입니다. ax plus by. 그래서 변동되는 것은 x와 y로 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적었을 때 요 값, 변동하지 않는 a와 b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수익과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캐터필더 스타이 최근에 2%가 올랐고, 그리고 엑슨모바일은
0.2%씩 올랐다. 언제? 매달. 매달 2% 올랐으면 엄청나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네요.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다고 했을 때 레오날드의 스탁 프라이스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달. 이번 달에 그렇게 올랐단 말인가요?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6000 곱하기 2%니까 0.02.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2000 곱하기 0.2%니까 0.002를 더한 값. 그것이 expected change가 되죠. 그죠? 다음 달에 expected change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널드가 어떤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수익 이익을 보는 가정 그 경우를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될 거란 보장은 없죠. 가격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해서 x와 y로 넣은 거예요. x와 y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파지티브하게 변할지, 네거티브하게 변할지, 그걸 가늠할 수 없을 때 랜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변화하긴 변화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의 폭과 변화의 방향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변수,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베리어빌리티, 변동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 X와 지금 같은 경우 X와 Y, 그러니까 레널드의 스탁 포트폴리오죠. 그것이 뭐 에버리지 만스리 개인이 124달러였다 라고 하면은 요 124달러가 평균이었죠. 평균이었고, 그리고 손실을 본 달도 있을 거고 이익을 본 달도 있고 완전히 급락한 달도 있네 여기에. 그죠? 급락했던 달도 한번 있고, 그죠? 왕창 말아먹은 적도 있고 이익을 얻은 적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박스 플러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래서 variability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variability, 그죠? 이 박스 플러스를 봤던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coefficient square 곱하기 variance, x의 variance 더하기 마찬가지 coefficient square 곱하기 variance of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터필드 주식의 변동성이 0.0057 monthly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variance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엑슨모바일의 monthly variance가 0.0021이라고 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어떻게 되냐니까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는 213,600달러가 되고, 그죠? 요것을 스퀘어 하게 되면은 463달러가 나오죠. 요것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그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재밌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것이 지금 이 보신 수 있죠? 이 식. 요 식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여러분 혹시 재무분석사라고 하는 시험인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CFA라고 표현해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하는데 거기 레벨 3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요 문항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융공학이죠. 금융공학 어떤 그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에서 사용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런 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측정하고 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가감을 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변동성이 낮은,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낮을수록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높아지게 돼요. 그죠? 요런 것들. 요거 금융공학 할 때 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 그것이 마치 나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캐터필더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러하고, 그리고 베리언스는 이러하고, 주가의 평균은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스모바일도 평균값은 이러했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 정해 나와요. 자본시장의 그 금융공학, 주식이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고 어떤 주식을
주식과 채권들을 수집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산 관리 하는 뭐 증권사의 자산 관리 팀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요 딱 요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줄임으로 해서 투자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투자자가 이미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안더라도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따라서 증권사나 어떤 자본시장에 어떤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통계학은 모든 종류의 학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의학이든 뭐 심지어 법학도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법학에도 통계학이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니까 바로 이러하게 사회와 산업의 전 분야에 적용되는 통계적 기법들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머신러닝을 통해서 거의 100% 자동화될 겁니다. 5년 이내 그렇게 될 거예요. 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또한 바로 그런 자동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식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베리언스 어떤 A와 B라고 하는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있고 A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은 X이고 B의 랜덤 베리어블은 Y인 경우 이렇게 구성되어진 어떤 포트폴리오든 뭐든 간에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의학적인 어떤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 약효실험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각각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변동성 X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Y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변동성을 합치는 방법이 바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입니다. 어떻게 합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합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밑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밑에 예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전에 커뮤트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4분이더라. 그죠? 18분이 평균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4분이더라. 그러면은 일주일, 5일이죠. 5일간의 교통시간 합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A와 B와 C, 그죠? A와 B와 C가 같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카지노에 들어간 겁니다. A는 100달러를 가지고 들어가고 A와 B와 C가 다 같이 그냥 100달러 가지고 카지노도 들어갑니다. 각각 100달러씩을 가지고 카지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미리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니까 만약에 1000달러를 따게 되면은 바로 그만두고 나오자. 그죠? 만약에 if 1000달러 If earning 1000달러, then stop the game and wait others. 다른 친구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losing 100달러를 잃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then stop. 마찬가지 똑같이 게임을 멈추고 다른 친구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인가요? 1000달러입니다. 그죠? A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요? 100달러입니다. 그렇죠? A 개인으로 보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수익과 손실과 수익의 폭은 플러스 1000 이렇게 되죠. 1.00이 아니라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와 B와 C를 합친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 손실과 최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300이 되고 얘는 3000달러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확률적 분포 A, B, C 각각 개별로 보게 되면은 얘의 변동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00과 1000 사이에 위치하죠.
그죠?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게 되면은 그 변동성은 마이너스 300에서부터 플러스 3000까지 범위가 3배로 늘어나게 되죠.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베리언스가 커지게 된단 말이고,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진단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 과정을 요구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1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피션트를 1로 잡았어요. 좀 전에 주식 투자는 5,000불을 투자할 수도 있고 4,000불을 투자할 수도 있고 1,000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죠. 그래서 코이피션트가 1,000달러일 수도 있고 2,000달러일 수도 있고 1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퇴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출퇴근하는 경우는 그냥 출근하는 거 하나예요. 그죠? 출근하거나 결근하거나. 근데 일단은 다 출근하는 거로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출근한다고 상징하면은 경우의 수는 1밖에 없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외에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복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이어서 엑서사이즈가 이어져요. 엑서사이즈 문제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6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은 재미있는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능하면 꼭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